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실시간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릴레이 손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릴레이 손거래 처음 들어보죠? 네, 빵신도 처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 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처음에는 얼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재물이에요, 오늘의 재물. 자, 오늘의 재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많은 우리 빵구들이 다 좋은 거래해서 받아갈 수 있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 이 얼드로 이제 거래를 시작할 겁니다. 릴레이 손거래가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약손 거래로 저한테 거래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얼드를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무능 부엉이 아니면 뭐 타는 부엉이 이런 식으로 올리잖아요.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제가 거래를 안 할 거예요. 얼드를 갖고 있는데 부엉이에 추가로 약손까지는 제가 거래해드려요. 그리고 그 부엉이를 제가 거래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엉이로 다시 또 약손 거래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릴레이로 해가지고 거래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펫이 가치가 낮아지겠죠. 낮아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얼드가 강아지로 돼 있을 거예요. 빵신님 살랑해요. 저가 손이지만 진짜 팬이에요. 아, 친구 이건 거래 안 할게요. 그냥 예로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한테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 보자 우리 친구들. 아, 내가 거래 껐구나. 거래 키겠습니다. 무능 아쿤의 도치 들어왔어요. 이거는 뭐 거의 가치에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부엉이가 들어와야지 더 오래 하는데. 자, 일단 요거 거래할게요. 아쿤의 도치, 무능 아쿤의 도치로 그러면 릴레이 거래 다음 라운드를 진행을 할게요. 자, 수락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도치와 무능 아쿤 거래합니다. 여러분들, 타는 도치에 파메그 들어왔습니다. 좋아. 이게 약손일까? 거의 폐허한 거래. 아, 약손이다, 약손. 이건 손거래입니다. 손거래 맞습니다. 자, 요거 손거래 맞습니다. 제가 손거래고요. 자, 요거 거래 진행할게요. 파메그와 그 다음에 타는 도치를 얻었고요. 자, 오케이,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손거래를 조금씩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치가 많이 들어오네 오늘. 도치에 파메그 제가 올렸고요. 도치에 더 추가가 들어와야지 최소한 파메그 가치는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건 약손 거래가 아니고 핵손 거래이기 때문에, 네,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미안해요. 자, 유튜브에서 하다가 진행이 잘 안 돼서 트위치로 넘어왔습니다. 트위치로 넘어왔고 제가 실수로 릴레이 거래 중이었던 타는 도치를 거래를 해버렸어요. 대신 제가 무능 도치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하던 릴레이 거래 계속 트위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능 도치와 파메그예요. 자, 우리 친구들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로부터 거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메그의 무능 도치고요. 우리 친구는 네온 상강을 올렸습니다. 네온 상강이면은 앵무새 정도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앵무새 정도 가치가 되고, 지금 요거 거래도 앵무새 정도 가치, 파메그의 무능 도치면은 앵무새 정도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약손일 수도 있고 비슷한 거래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네온 상강을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 상강과 알비노 박쥐 거래했고요. 그럼 알비노 박쥐는 일단 빼놓고 네온 상강만 이어서 거래하도록 할게요. 타는 아쿤이 들어왔네. 자, 지금은 타는 아쿤이 들어왔습니다. 타는 아쿤과 네온 상강이면 그러면 타는 아쿤이, 그쵸? 약간 득거래일 것 같죠? 자, 그럼 타는 아쿤과 네온 상강 약손 거래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타는 아쿤 다시 이어서 거래하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네온 상강과 타는 아쿤을 거래를 했고, 이번에는 그럼 타는 아쿤으로 약손 거래를 하도록 할게요. 네온 거북이 들어왔고, 네온 거북이에 무능 거북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 정도면 도치 가치는 될 것 같은데, 너무 여러 마리의 펫이 이렇게 들어오는 건 조금 안 좋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거절할게요. 상강에 추가 들어왔는데, 아, 요것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요것도 거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은님인데 날타 도치 들어왔습니다. 요거는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날타 도치에 네온 꽃게. 오늘 도치가 참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날타 도치에 네온 꽃게 요 한 번만 더 거절해 볼게요 우리 친구. 자, 도치 들어왔고요. 도치에 네온 북극여우 들어왔습니다. 요건 하겠습니다. 요건 할게요. 도치에 북극여우 들어왔어요. 네온 북극여우. 자, 딱 좋은 거래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트위치 보고 있는 친구들도 딱 좋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제가 도치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네, 도치로 거래를 할게요. 자, 지금 거래한 펫은 날타 도치에 네온 북극여우인데 도치만 거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도치 거래하러 갑니다. 도치도 손거래로 하겠습니다. 자, 날타 도치예요. 이번엔 핀양이 들어왔고요. 아, 핀양이는 많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핀양의 젖소는 좀 차이가 큰 것 같고요. 요거는 거절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 미안해요. 자, 사자 들어왔고요. 사자의 추가 뭐가 들어오는지 보겠습니다. 아, 사자의 탐을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자, 흰술록 들어왔습니다. 흰술록의 추가가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꿀벌. 흰술록의 꿀벌은 약손이라고 하기에는 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네, 제가 물론 도치보다 저는 흰술록을 좋아하긴 해요. 하지만 요건 조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거절할게요. 자, 지금 킹몽에 네온 메탈소가 들어왔거든요.
킹몽의 네온 메탈소. 메탈소도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추가 패시 뭐 썩 좋다고 할 순 없지만 요 정도는 거래하겠습니다. 이건 거래할게요. 그러면 다시 킹몽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번에 킹몽으로 거래를 하겠습니다. 자, 킹몽과 거래할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상강 정도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상강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자, 피닉스는 네, 거절할게요. 다음 친구 받아보겠습니다. 콩콩이라는 친구인데 흰술록 들어왔네. 흰술록은 킹몽이 살짝 조금 더 가치가 높다고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는 일단 1차는 수락을 눌렀고요. 저는 근데 둘 중에 좋은 거는 흰술록이 더 좋긴 해요. 일단 저 수락할게요. 수락하고 이 친구 수락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수락을 했고요. 자, 이번에 제가 흰술록, 킹몽으로 흰술록을 거래했고요. 다시 흰술록을 거래를 하겠습니다. 자, CH님 거래 받아볼게요. 자, 미어캣 들어왔는데 요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미어캣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요건 거절할게요. 자, 상강 들어왔습니다. 상강에 그 다음에 자, 아울로트리 들어왔어요. 상강에 아울로트리 들어왔습니다. 요거 바로 거래해보고 그 다음은 상강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강과 아울로트 추가패 거래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흰술록을 상강의 아울로트를 추가로 해서 거래를 했어요.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상강을 거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날타 상강 거래하는데 어떤 패시 들어온지 볼게요. 자, 네온양. 아, 네온양은 바로 거절할게요. 사자 들어왔습니다. 사자. 오케이, 사자 거래하겠습니다. 딱 좋아요. 딱 좋아. 사자 보겠습니다. 사자는 수락을 안 하나? 자, 네, 거절해도 돼요, 우리 친구. 네,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세요. 자, 사자는, 네, 제가 거절했어요. 자, 코끼리 들어왔습니다. 코끼리에 네온 기린 들어왔어요. 이거는 거래합니다. 일단 제가 수락하고요. 무는 코끼리에 추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안 됐어. 아, 우리 친구 거래 안 됐어요. 자, 지금 거래 실패됐고요. 다음 거래 받아볼게요. 거북이의 라마, 거북이의 라마, 거북이의 라마도 좀 아쉽지만 이거 거래하겠습니다. 자, 손거래 했고요. 다음 거래는 그러면 거북이의 라마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자, 거북이의 라마. 킹몽 안 돼요. 킹몽 안 돼요. 킹몽은 득거래죠. 오늘은 손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득거래인 킹몽은 네, 거절할게요. 미안해요. 자, 서버 이동하겠습니다. 끝이 보여요, 여러분들. 끝이 보여요. 야, 되게 힘들다 이거. 여러분들 되게 힘들다 이거. 얼드에서 많이 왔다 그래도. 다이아 유니콘. 다이아 유니콘의 네온 비버. 이거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다이아 유니콘을 거래를 할게요. 자, 다이아 유니콘과 네온 비버 거래하도록 할게요. 거래 안 됐다. 거래 안 됐어 지금. 자, 캥거루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하고 그러면 캥거루 거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락하고요. 자, 캥거루에 탐을 추가로 해서 거래를 했고요. 아, 캥거루가 무능이었구나. 나 이거 못 봤네. 약소는 안 된 것 같다. 약소는. 이 지금 거래는 많이 손해였네 그러면. 자, 이번에 젖소 들어왔습니다. 젖소. 젖소의 포시레그 요거 거래하겠습니다. 이거 득이라고? 잠깐만. 자, 거래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젖소를 거래하도록 할게요. 거의 막바지 왔습니다. 거의 막바지 왔어요. 파는 하이엔하면 득거래 아닐까? 요거는 제가 득인지 손인지 이거는 잘 판단이 안 서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거래가 어떤 패시 올라올지 좀. 이거는 또 득거래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친구 이렇게 하면 빵신이 득거래입니다. 득거래 안 해요. 오늘은 손거래예요. 요거는 거절할게요 우리 친구. 이건 득거래고 거절할게요. 아, 이게 오히려 가치가 낮아지니까 선택하기가 더 힘들어지네. 라마? 무능 라마? 요거 거래합니다. 무능 라마면은 약손일 것 같은데. 득이라고? 이거 득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 라마 거래했어요. 라마 거래했고 저는 라마보다는 하이에나가 좋거든요. 가치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도도새 들어왔습니다. 도도새 들어왔고요. 자, 요것도 손거래 할게요. 도도새. 자, 얼드가 도도새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자, 거래합니다. 자, 도도새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아무나 드릴게요. 얼드가 이렇게 도도새까지 네, 내려왔습니다. 얼드가 도도새가 되는 매직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 도도새는 제가 제일 먼저 거래 보내는 친구한테 도도새를 드리도록 할게요. 선물 상자 앞으로 갑니다. 자, 선물 상자 앞으로 제가 도망쳤어요. 과연 1등으로 저한테 거래를 보내는 친구는 누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 왔고 과연 누가 보낼까요? 아, 루이루키님이 보냈네. 자, 루이루키님, 이 도도새의 가치는 얼드입니다. 이거는 그냥 도도새가 아니에요. 얼드 가치의 도도새를 마지막으로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빵빠라방 빵빵. 자, 오늘은 이렇게 릴레이 손거래를 한번 해봤어요. 이 손거래, 약손거래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네요. 자,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신 친구들 고맙고요. 또 채팅으로 득거래, 손거래 많은 의견 알려준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